구독과 좋아요를 부탁해요. 제발. 짜잔. 요게 이제 나온대요, 요거. 원피스 초신성이라는 이름인데, 근데 이게, 보면, 그랜드라인 이제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자, 뭐 이런 느낌이거든? 이게 보면은 이제 여러가지 이게 페북에 막 떴어. 근데 이게, 게임의 형식이 어떻게 되냐면, 프로필 사진 한 장. 아, 딱 요정도만 열어놨네. 이게 지금, 보면, 원피스는 반다이, 한국의 반다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거든요. 반다이에서 독점권을 갖고 있는데, 그래서 이게 지금 조금 말이 안 되는 건데, 여기에 지금 어디를 봐도 반다이라고 얘기가 안 나와 있거든? 근데 이게 당장 다음 주부터 출시한다는 얘기가 있어요. 4월 22일. 근데 지금 많이 들어갔네. 요게 또, 이게 또 저게 있더라고. 영상도 나와 있는데 원피스 초신성 영상도 뭔가 어설프고 짤을 하나 더 보여줄게요. 요게 짤인데 보면 이 짤을 보잖아? 여기 바운드맨이 있고, 여기 뭐 대항해 시대를 열어가자, 막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것도 역시, 반다이나, 뭐 이제 뭐 라이센스 인증에 대한 부분이 전혀 안 나와 있어요. 이거 보세요. 이것도 뭐 예약하면, 뭐 SSR 해서 50개 뽑기 뭐 이렇게 나와 있는데, 이것도, 마찬가지로, 반다이에 대한 내용이 안 나와 있거든.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는 애니메이션으로, 이제 게임을 출시를 하게 되면, 공식 라이센스를 땄다라고 사실은 광고에 공지를 해요. 원펀맨이 그랬거든. 원펀맨이 그랬었어. 근데 지금 보면은 이게 그런 부분이 안 나와 이제 전혀. 조금 더 추가적인 정보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. 지금 안 그래도 해외 같은 경우는 얘 원피스 해적무쌍이랑 조금 비슷하게 이게 나온다 그랬거든. 모바일 게임으로. 원피스 초신성. 이것 봐. 여긴 나오지도 않네. 구글에는 나오지도 않아요, 이거. 플레이스토어엔 나오지도 않고. 지금 갖고 있는 정도는 요 정도인데, 당장 이게 22일 날 나오는데, 3일 뒤에. 이것도 개잡 개똥깡이 같아요. 이게 이제 정답입니다. 여러분들이 보신 그대로고. 뭐 이거 지금 느낌은 그때 내가 한번 보여줬던 그 모바일 해적묵상 비슷하게 나올 것 같은데, 정식 라이센스가 없어요. 정식 라이센스가 전혀 없고, 공식 카페 있다고 하는데, 이 공식 카페 들어가면 이거 짭겜이라는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, 여러분. 짤은 있는데, 요거 같은 경우는 좀 애매하다. 네, 요거는 절대 이렇게 진행이 될 리가 없다. 그리고 다시 한번 페북까지 했지만, 페북의 게시물도 바뀌는 것 보니까 더 뻥일 확률이 높다. 짝퉁 게임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. 짝퉁 게임 저희가 옛날에 포켓몬에서 한번 당해봤잖아요. 이제 걸러야 돼요. 이게 근데 막 이렇게 나오고 43명이 좋아합니다. 그러니까 이건 진짜 아닌 것 같다. 여러분 이걸 속지 마세요. 요거는 아닌 것 같아요. 이건 아니다 진짜.